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 하고 싶은 교회예요? 출석하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목사도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니까 한 교회만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담이 갈까봐. 그래서 근처에 작은 교회.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께 그 교회를 출석을 하는 게 하는데요. 아 진짜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출석하기가 참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야 내가 못해 잘못한 게 많구나. 성도들이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도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도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시 자기가 다니고 싶은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어떠한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남봉우의 하나님, 김정도의 하나님, 둥지교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오늘 40제 주년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을 한전에 불러 모아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초대교회의 기사와 이적이 둥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김능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병든 마음 치료받고 병든 육체 치료받으며 하늘하늘 살아갈 때에 주의 도우심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 나눔과 공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참석하고 싶은 교회,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위에 감추시며 꼭 필요한 말씀만 저들 영혼 속에 전달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이라는 숫자는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40
주리아로 뭐가 되겠어요? 40 주리아로 피가 강의 기풍이 터지고 하늘의 기풍이 샘이 터지면서 40 주리아로 물이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요. 광야 생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겪고 가데스 바나를 통해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암몬산 세일사를 들어 비어리고 앞으로 그 앞으로 갈 때까지가 얼마를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만큼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몇 가지를 공통점을 찾아보면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 고난을 지나는 순서. 그렇죠? 40년 동안 그 대학볕이 있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40년을 한 걸 보게 되면 40일을 금식하면 인간으로서의 정말 최고치의 고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굶는다는 것, 병원에서요 이분이 살아있을 뿐인가 죽을 뿐인가를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개다 보면 암 환자들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는 게요. 그래서 먹는 거를 못 먹으면 일주일 안에 다 돌아가세요, 환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40일 동안에 금식하셨어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은 절절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곡기를 끊고 생명과 사가 오가는 그 순간 속에서 40일의 금식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예수님같이 사역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사역하시겠다고요. 그리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40일 하다가 하루를 빼드셨어요. 39일로. 그래서 아니 목사님 기가 막히는 김에 39일이나 40일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40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40일 하겠니? 그래서 39일로 마쳤대요. 그분이 80년도에 저하고 벨리포징 여기서 한 30분? 30분 정도가 있는 벨리포징을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머리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풍성했고요. 지붕도 풍성했고요. 사람도 호리호리하니 물친 잡지 같았었어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이 무성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적은 일, 큰 일, 많은 일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이라면 얼마인가 했더니 4만 일치이더라도요 4만 600일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계산해 봤냐면요 주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주 52주 일가니까는 약 2060일인가 6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60주가 되는데 그걸 일주일에 목회자는 적어도 3번 이상 설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안 하는 목사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60 곱하기 3니까 오늘 6100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이 거미줄 줄이 앉아서 지나만 가면 솔솔솔솔 나와가지고 거미줄 맺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백조가 가만히 우아하게 호수에 앉아서 우수우하게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백조 고고하고 우아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백조 발 밑 물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고하고 우아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물갈기 크게 움직이면서 고고하느라고 위에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밑에서 물갈기가 이런 걸 못 보는 거고 2100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센 사람은 정말 세서 센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센 겁니다. 40년 동안 이 불모지 필라델피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군덕이 그냥 지나신 분이 아니에요. 저가 은퇴할 때 와서 나한테 한대 까더라고요. 저 골통 목사가 은퇴할 때 저 골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통이라는 의미는 저는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 또 좋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 my way가 있다는 게 골통이에요. 다른 사람 다 따라가는데 내가 그 사람 또 따라갈 건 뭐 있어요? 내 길은 내가 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인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길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람으로 나는 것 같으면 가다가 뒤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에 얼마 계셨어요? 10년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요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서 20년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절을 한대요. 40년 있었다 그러면 아예 긴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세 번 설레는 듣고 그런데 사람의 귀는 몇 번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언어 패턴이 비슷해요. 하다못해 그 유명한 박부흥강사인 조용필 목사님 이미 세상 떠나셨지만 그분 설교는 속사포같이 따발성같이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3년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주님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지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린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한 30년 40년 살아보세요. 말 안 해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버려요. 커피 생각이 난다고 벌써 커피가 와있어요.
커피 생각 안 난다고 그러면 커피가 와 있다니까요. 전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벌써 밥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한 교회에 섬기면서 같은 언어로 아무리 매주 설교가 달라고 본문이 달라지고 제목이 달라지면 달라지지만은 언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4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은 성도들 정말 축하합니다. 둥지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존경합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상을 다니면서도요, 매 끼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거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밥,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식두락가라고 그러죠. 근데 식두락가도 무슨 그룹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보면은, 야, 식도락이라면 꼭 음식 먹으러 다니는 그룹이 있어서 몇 명씩 팀을 줘가지고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자동차로 몇 시간 타고 가서 거기 가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또 그 사진 찍어가지고 후기를 다 찍어주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룹이, 취미가. 냉면 하나 먹으려고 몇 시간씩 하면서 그룹 쳐서 가가지고 큰 냉면 먹으면서 이 냉면의 맛이 어떻고 쫄면이 어떻고 국물 맛이 어떻고 뭐가 어떻게 나고 자꾸 그 많은 식당들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나도 그런 인생 40년이라고 이 인생을 그 고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영혼이 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이것도 맛이 괜찮아요. 아, 어떤 교회에 내가 참석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른 데서 찾아볼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벌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내가 다니고 싶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도님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설교의 의미를 몰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니까 병이 치료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순복음 유역교회의 교인이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80년대 초에 기사와 이전의 교회에 안전인이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으려고 향하고 지금도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런 성령 충만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처지일관하는 게 쉽지 않지요. 다들 작심삼일이에요. 며칠만 열심히 결심하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했네. 작심삼일.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40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예수 믿은 지 벌써 꽤 상당히 오래됐는데 목회만 40년을 했는데 여기 교회에서 그건 뉴욕에서 개척한 교회는 그 넣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정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받으세요. 저도 새벽기도를 상당히 쭉 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지치더라고요. 성도들도 안 나오는데 혼자 앉아서 새벽기도 하고 우리 사모는 또 일 나가야 됩니까? 참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애들 데려다줘야 되고 뭐 일이 참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동 목사님 일심으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어쩔 수 없는 한국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하고 낮밤이 다르니까 그분들은 정신이 말짱해서 막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게 어디서 눈 개슴치게 하고 그걸 탁 뜯어주시고 한 시간도 눈물 주고 없어주시죠. 뭐하냐?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 초지일관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센 사람은 정말 세서 강해서 센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고 이겨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센 사람인데 우리 김정근 목사님 최고로 센 사람입니다. 초지일관하는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도 센 분들이에요. 센 분들.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문제마다 해결되는 것. 아멘. 마치 고넬료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라는 사람 그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욥바의 사람을 통해 이름은 어디로 가 있으니까 집가라는 게 있다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들어올 때에 그 온 식구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이방인인 내가 고지하는 것이 옳지 않으나 성령께서 우리 왔으니 어찌미뇨?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당신을 불러라 이야기했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러고 고넬료 가정이 어떤 가정이세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둥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나도 오고 싶고 계속 오고 싶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누군지를 발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런 교회에 참석하 여러분 어떠세요? 대동소이하겠죠? 대동소이하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여기 엎드려 기도해서 성도님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해 다 하나님께 고대 바래고 기도해 드립니다. 한국에 몇십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길 가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인사를 꼬고 가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교회 집사님인데도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깊은 영적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언, 커뮤니케이션 이게 없는 가운데 예배만 참석하고 갚아버리고 목사님은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니드는 해결을 못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새벽에도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최고의 교회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 교회. 제가 교단 총무를 했다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30개 교회였고 목회자들이 한 780명인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미국이 다 통해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쫓아가서 그 문제를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다 만나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고 첫째,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카리스마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목사님이 우리 김정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카리스마의 기사와의 전략. 두 번째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목회자냐 그러면 설교를 엑셀런트하게 설교 그리고 학벌도 억식이 좋아 집안이 좋아서 학벌도 좋지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죠. 얼굴도 잘생겼죠. 그리고 큰 입고 여기다가 두고 백구두 신고 큰 강단에서 사 먹어 평범 앵돌리 말하면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거 목사님 한번 쳐다보면 다 해결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학벌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쪼갤래요. 쪼갤래. 말씀을 어떻게 쪼갰는지는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뭘로 쪼갰는지 쪼갠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회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관계 목회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미니스트리라 그랬는데 사돈의 팔춘의 학교에다가 동양에다가 뭐에다 경상도 목사님은 경상도 목사님 사돈의 팔춘 뭐 본양까지 다 엉켜가지고 모여가지고 교회를 관계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목회가 좀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목회자들 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신학교 와서 은혜 받고 와서 하는데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생명을 그냥 자기 젊음을 다 바쳐 하베스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베스팅 하는 게 플랜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군인 한 열대 명 모이는 거기 교회여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분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 하듯이 플랜팅 하는 목사님. 근데 대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70, 80%가 다 플랜팅 하는 목사님이고요. 학벌 좋고 잘 시키고 절실하고 멋있는 사람 목사는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가 목사님같이 성령충만 캐리스마틱 무비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오죽 내가 먹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분석까지 해먹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근 목사님은 캐리스마틱이지. 그런데다가 페이스 신학교 학장, 교장, 총장님 다 하셨잖아요. 박사님이시잖아요. 와. 그래서 내가 만나면 목사님 참 부럽다 그래요. 참 김 목사님 나 당연히 참 부러워. 그런 거라는 줄 아세요? 남 목사 난 자기로 부러워. 서로 부럽대요. 나는 김 목사가 부럽고 김 목사는 내가 부러워. 세상에도 식도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기준을 모르면서 하는 거냐. 첫째, 그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세 번째, 말씀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너무 성령 충만하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공부도 안 하고 다 기도하고 뭐 보였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말씀 없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지식 있어 인품 좋아 사람 잘생겼어 그리고 한번 사람을 딱 교제하면요 안 나요. 늙어 죽을 때까지 40년 50년 꽉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군 생활하던 그 성경도 그 20대 사람들 지금도 연락이 오는 걸 내가 옆에 들으면서 야 끈질기다 심하다 칭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내 문제를 기도해주고 끝까지 나를 천국갈 때까지 놓지 않는 목사 그런 사람의 끈으로 나를 꽉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천국에 같이 가자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위로도 해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는 그런 목회. 코비드 때문에 돈 나눠줬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 다 뿅 가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지금까지 교회에다 헌금만 해봤지 코비드 와가지고 성도들이 잉크 먹고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가 돈이 있어 낸 것도 아니라 론을 해서 성도들한테 몇천 불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머리 풀라고 머리 벗겨주고 처음 들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지 40년 동안 이렇게 한 가지 목적 가지고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불초한 종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신앙을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저를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잘못 전달된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 든든한 게 서가는데 쓰임받는 말씀들에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